안녕하세요, 마빅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 타이니 빌드에서 만든 No Time to Explain 리마스터 버전인데요. 제가 이게 게임을 사고 또 패키지 번들로 여러 개를 샀더니 게임이 좀 여분이 있어가지고 게임이 두 개나 더 있어요. 시 게임 키가 스팀 키입니다. 스팀 키. 그래서 나눔을 좀 하려고 게임 좀 하는 거 보고 마음에 드시면은 여러분이 댓글 달아주세요.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두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No time to explain. 뭐 이런 게임이죠. 신나게 놀고 있는데 Okay. I am you from the future. No time to explain. Wait. 미국에서 온 자기 자신이다. No time to explain. 설명할 시간 없어. 무조건 따라와. 뭐 이런 느낌이죠. 점프. 패드로 하면 더 좋고 마우스로 했는데 키보드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 저는 패드로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서 날아다닐 수 있어요. 우선 첫 판부터 해볼까요? 점프 L 워알빔 점프 라인 레프트 스트리거네. 점프가 쏴서 일로 들어갑시다. 좀 많이 게임을 좀 많이 해가지고 많이는 아니고 두 번째 판까지 깬것 같아요. 저희랑 이상 게임을 잘하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맨 처음이죠.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. 지갓 지갓 지가 오늘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지가 먼저 잡혀가고 총만 남겨놓고. 그래서 시간 여행을 막 통해서 나는 뭔가 위트 있고 그런 게임입니다. 했다고 난리죠. 미래에서 온놈 시간 여행을 통해서 쭉쭉 따라가면 돼. 그 별건 없고요. 이렇게 레이저를 쏘고 코스튬이 연결되어있죠. 시간을 통해서 따라다니면서 저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. 그냥 좀 위트가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. 여기 지금 여기 부딪히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. 중간에 세이브가 되니까 뭐 엄청 어렵진 않고 이게 2인용도 할수 있는데 화면 나눠가지고 둘이서 하면 또 오케이.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. 저 어려운 거 아니고. 자 이제 보스가 나오죠. 떨어뜨려주세요. 아이고 이렇게 맞아 죽으면 안 되고. 이게 라이프가 몇개 있는지 모르겠어요. 내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는지. 한테 되게 쉬울 거예요. 이게 저도 할 만한 액션 게임. 아이고, 할 만하지 않은데? 그래픽에다가 사실 이게 제가 지금 왜 그러냐? 저는 창 모드로 하고 노크 때문에 창 모드로 하고 있어가지고 화면이 되게 작아 보여. 이게 HD 화면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4K로 하다 보니까 4분의 1만 원 하고 있는 거예요. 아이고 안되네. 이게 어쩔 때는 엄청 빨리 날아가지고 어쩔 때는 좀 잘 못 날아가지고 그런데 한번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땅을 펴야지 잘 날아가지는 것 같아요. 이때는 이런 거 없었죠. 혹시 미래에서 온 이런 게 되리라 그런지 미래의 나를 구출하면 되는 겁니다. 구출했다. 그렇게 몰려가지고 쪽피를 철철 흘리는데도 뭐 멀쩡히 살아있나 봐. 죽었네? 미안한데 뭐 아무나 살아있으면 되죠. 무슨 점프가 안되네. 자 요렇게 요 설명대로 있는대로 쭉쭉 가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. 마음에 드시면은 더 보면은 뭐 재미없으니까 공략 보고 게임은 재미없으니까. No time to explain. 자, 방금 왔더니 생각해보니까 자, 요렇게 되는 거죠. 나름 위트가 있어요. 미래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부터 게임이 재밌겠다,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고. 중요한 점은 스팀 계정이 있어야 돼요. 스팀 계정. 그리고 저랑 제
계정에 친추를 걸어주세요. 아니면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댓글로 드릴 수도 없고 메일로 드릴 수도 없고 제 스팀 계정에 친구 추가를 걸어주시면 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다 적어놓을게요. 거기 정보창 보시고 설명란에 자세한 이벤트 몇 번 했었는데 매번 힘들었어요. 하여튼 친추를 걸어주셔야 됩니다. 스팀 계정 만들자마자 하면은 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친추 걸으신 분 중에 추첨해서 드릴게요. 우선 제가 이런 나눔 자주 할 예정인데 게임이 되게 많아요. 제가 번들로 게임을 사버렸어요. 자,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이번에 보스는 상황이죠. 요 앞에 일단 짤리는 거 있습니다. 안되고 점프를 하면서 탄력을 받아서 가야 되는 게 이만 뚫고 가도 되지 하면 되잖아. 한번 깼는데도 오래전에 저 무슨 뻔했은 거 같아. 뭡니까? 모자 좋네요, 모자. 자, 이런 식으로 장애물 통과해서 쏙쏙 들어가면 되는데 좀 미래에서 온 나 혹은 과거에 있던 나이가 고통당하는 쟤를 쫓아가는 게 꿀잼, 꿀잼이죠. 그래서 바로 뒤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좀 익히셔야 돼요. 아이고야, 안 걸리겠네? 여러분 이거 점프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높은 날만 안 되는데 지금 저를 통과해야 되는데 나 이거 어떻게 했겠지? 이게 옆으로 가다가 아이고 아래로 좀 맞춰서 아래로 돌리면 되는데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겠네. 거의 맞다. 이렇게 가면 되죠. 제가 이런 제가 컨트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 잘 못하는데 게임은 좀 위트가 있어가지고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거 기억이 안 나냐? 다 깼는데 아이고 여기 답하면 안 되네. 자, 안만 파고 아, 소심했다. 깨는 게 중요한 거니까 소심하게 깨죠. 자, 이거 잠깐 안 돼. 아, 점프가 안 되네. 소심하게 만들어. 어쨌든 이게 뭐 게임을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벤트를 하려는 게 목적이니까 재밌어 보이시면은 스팀 계정 있으신 분 추출을 해가지고 여기 위만 파고 이거 점프를 하면 되겠구나. 이런 식으로 뭐 액션 퍼즐이에요. 뭐야 이거. 그 미래에서 내가 또 왔네. 이건 뭐 별거 아니야. 이거는 다른 곡이네요. 레이저가 아니라 미사일인데 미사일. 탄도를 이용해가지고 잘 나가야 돼. 방향 잘못하면 빵 소문 날라가겠죠. 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. I must eat my way out! Oh god, my teeth! 여러 가지 무기도 있고 뭐해요. 여러 위치 있는 게임이니까 다 보시면 되겠어요. 이거 뭐 스팀 계정 없으신 분이나 뭐 그러면은 상관없는데 왜 못 가냐? 그 외에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은 그만 보시고 댓글을 달아서 이벤트 참가 남겨주시면은 세이브는 바로 앞에서 되니까 항상 걱정하지 마시고. 오. I'm sorry, I pirated Roller Coaster Tycoon. Doing it. 게임.
걱정해서 써서 미안하다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. 나름 잘하네. 좀 하다보면 익숙해집니다. 좀 상어 보스까지만 한번 가볼까요? 여기 누구 있을 줄 이런 일이 있어서 뭐지? 이런 거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쓴 게임으로 엄청 남아있대요. 해야지. 너무 힘들어 보인다. 죽어가면서 깨고 있네. 그렇게 깨는 거지 뭐. This is extremely unlikely. 아, 여기로 가면 안 되고.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보다. 공중에서도 컨트롤이 조금 됩니다. 아이고, 이러면 안 되고. 내려왔고. 이렇게 하면 안 되고. 저게 뭐야? 부딪혀서 각도 잘 맞추는 헬멧을 왜 쓰고 있나 했더니 여기다 부딪혀서 각도 잘 맞추려고 헬멧을 쓰고 있었구만. I don't have medical insurance! 저긴 역대는데 의료보험 역대는데 하여튼 이런 꿀잼이야 이게 대사가. 아이고 할 수 있었는데 여기 가서 여기를 좀 밟으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? 한 번에 가서 맨 처음에 추진이 좀 있으니까 하다 보면 이 물리 엔진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지만 저는 똑같은 퍼즐 게임에 그렇게 스토리 있는 게 좋더라고. 물속에서 뛰어나오고 있는 날씨네. 죽을 뻔했고. 죽어가면서 이런 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게임이 좀 마음에 드는, 마음 놓고 죽을 수가 있어. 아직도 안 파였네? 게임은 그냥 짧게 세이브들이 바로 앞에서 되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반복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되게 죽어가면서 해야 되는 게임이라 제 스타일은 아니고 되게 컨트롤 많이 요구하는 게임인데 되게 부담 없이 했던 것 같아요. 친구랑 같이 하면 꿀잼입니다. 둘 중에 하나만 뭐 경쟁하는 거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가면 돼야 되는데 이게 보이다시피 이렇게 되게 자주 죽잖아요.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둘이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은 완전 둘이 바보 같은 게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. 이 게임으로 괜찮아요. 자, 노크타임 포 익스플레인 이벤트 중이니까 스팀 계정 있으신 분 꼭 참여해 주세요. 제가 어쩌다 보니까 원래는 스팀 게임 위주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모바일 게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. 앞으로 좀 스팀 게임도 좀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제가 스팀 계정 유튜브로 등록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이 1000개가 넘습니다. 거의 다 번들로 사서 그래. 안 한 게임이 되게 많아. 게임 모으는 게 취미죠? 게임 하는 게 취미가 아니라. 오케이, 여기까지 오면 세이브가 한번 될 거예요. 이렇게 가면은 저기 있습니다. 여기다 가면 되지. 저기 모자가 있네. 위로 삥 돌아가는 길이 있었나 보네요. Oh God, where are my legs? 어딜까요, 길이? 여기 여길 것 같아. 분위기가
기억이 나는 걸까? 아니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? 어... 중간중간에 뿌리다 있는 이런 스테이지. 하는 거야. 예. 좀 어렵죠? 저력을 이유가 없는데 제가 컨트롤이 안 좋아서. 헤드라니까 이 모양 이 정도지. 제가 튜브들 했으면 난리 났겠죠. 쭉 감겨봐. 오케이. 워낙 호흡이 짧아가지고 되게 손쉽게 할 수 있어요. 이제 보스는 이제 방어 보스. 아이고, 이렇게 물려가면 죽는 거고요. 한 번에 이게 마이크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네. 패턴이 몇 개 있는데. 아이고. 내 쪽으로 잡고 옆으로 가서 날아가면 되고. 만약 보고 뛰어야 되는데 아니면 공중에 있는지 되죠. 공중에 있어 안 되는 거. 안 안전하네. 뛸까요? 아, 보글보글 무리했고 여기가 나오는구나. 여 아래 이거 있네. 아래 방울이 있네. 때려주면 돼. 아이고. 때려주다가 잘못해서 밀려나면 이렇게 이 앞쪽이야. 방이 너무 작아가지고 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. 이거 참 변명을 받고 내가 이거 밀려나니까 조심하시고. 머리가 약해요. 제가 밀려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. 어떤 거 아시나요?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어디 갔지? 어렵지 않아요? 제가 몇 번째. 골로 가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. 밀려가지고. 떨어지니까. 떨어지고. 올라오죠? 좋겠네요.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제가 엄청 못해서 그렇지. 쉽게 못한 거 아시잖아요. 알고를 죽였어. 나이프 하나 더 있어요. 올라온 폭탄 떨어뜨려. 일단 첫 번째 모습을 하고 올라간 모습 들어가야 돼.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. 어렵네요. 저한테는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은 손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. 액션 게임 좋아하시는 분, 그리고 나름 재밌으니까. 예, 아마 보스가 좀 많이 더 있을 거예요. 지금 두 번째 판까지밖에 안 했는데 파티 게임으로 간 거라고 하나 같이 해드릴게요. 그리고 나서 번절로 떠나오고 해서 좀 카피가 되겠습니까? 여러분한테 나눠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. 하다 보면 금방 패턴 익숙해지고요. 할만합니다. 연습한다 되는지 안 패턴 떨어지니까 모르는 거 있어요. 저때도 맞는 것 같은데. 참고요. 떨어졌죠. 이제. 떨어져서 참고요.
이렇게 하면 두 번째 보스 깨는 겁니다. 간단하죠? 재밌을 것 같죠? 신나게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게임도 지금 뭐 원래 정가가 잠시만요. 이 게임 정가가 10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16,000원의 정가는. 근데 패키지로도 많이 팔고 할인도 뭐 80% 이렇게 할인 많이 해가지고 보통 사시는 분들 한 5,000원 정도면은 좀 기다리면 살 수 있는 게임인데 정가는 10,000원이네요. 하여튼 이번 기회, 정가는 16,000원, 16,000원짜리 게임을 장장 두 카피나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려고 그러니까요.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. 제가 이 스팀 무료 나눔 이벤트 할 때마다 두 가지 예로사항이 있는데, 첫 번째는 스팀 계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고, 두 번째 계정은 어떻게 있는데 친구 추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친구 추가를 못 하시는 분들 많고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드릴게요. 오늘이 28일이니까 한 일주일 넘게 드릴게요. 제가 하여튼 아래 며칠까지는 제가 생각해가지고 아래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.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, 제가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빵 깬 거고 이게 스테이지가 좀 더 많이 있을 거예요. 또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, 자 관심 있으신 분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저번에 제가 이런 스팀 나눔 이벤트 하면 한 명 아니면 두 명 참여해가지고 좀 거시기 합니다. 한 명 참여해도 한 명한테 무조건 당첨을 시켜드리니까요. 자, 설명란 보시고 꼭 많이 참여해주세요. 재밌게 보시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이벤트로 돌아올게요.